황해수의 주력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에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을 연결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력할 종목부터 공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대한항공, 제이시스템의 리스탈, 카카오, 화이트 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해외부터이긴 하지만 여름에는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글로벌적인 기대감, 트래블 버블이란 말까지 나오면서 이런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이런 가운데 기술주, 또 음식료와 또 스펙으로 합병이 된 그런 의료기기주까지 관심을 주셨는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 특히 주력할 종목 뭐가 될까요? 우선 카카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올해 마진 개선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이익률의 성장이 올해 내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12.5%의 마진 이익률을 나타냈는데요. 올해 4분기까지는 약 16% 이상의 그 마진율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커머스와 광고 그리고 콘텐츠까지 전 부분에 걸친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과 적자가 계속해서 나타났었던 모빌리티 사업도 역시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사의 어떤 턴어라운드 그리고 이에 따른 이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자회사들의 IPO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서 가치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향후 주가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대표적인 음식료 주인 하이트진로를 말씀드리겠는데,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1분기 수출 비중이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전사 같은 경우는 올해 계속해서 이런 실적 성장이 영업이익 성장이 동반해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전사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이라도 완화가 됐을 시에 가장 큰 실적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음식료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국내에서 어떤 백신의 접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그리고 향후 어느 정도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 종사의 이익 성장과 모멘텀이 부각받을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